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 대담에서는 이은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영어로는 이택이라고 IETAC 그리고 우리말로는 중국 이식 오용 국제연대입니다. 불법적인 장기 적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문제는 제가 지난해에 신장 위구르에 대한 그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연대 활동이 오래됐습니까? 네, 참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006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조사했던 보고자 두 분이 캐나다인이세요. 그리고 보시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추가로 또 함께 이 사안을 조사하게 된 분이 미국인이시고 예. 이 세 분이 이제 함께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결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각국의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인권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연대 활동을 하게 된 건 2014년입니다. 영어로는 ETAC 하면 중국의 이식 남용을 막기 위한 예, 이식 오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 예, 국제연 인터내셔널 코알리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인터내셔널 코알리션은 내놓고 예.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택이라고 하는 본사는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고 호주의 네. 멜버른에 있습니까? 네, 예. 주로 그러면 이제 대개 서구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겠네요. 아, 네, 서구인들이 많고요. 네, 뉴질랜드, 뭐 미국도 이렇고. 또 영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가가 점점 이택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동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동영상을 이제 제 방송에서 내보냈는데 방송에서 내보내면서 그게 되게 보니까 이제 판사님도 영국 분이시고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뭐 서구가 항상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활동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느낍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어떤 중공에 우리가 허위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나라가 가깝다. 나라가 예.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예. 그, 지금 이택에 보면 일본의 대표가 있고 한국의 대표가 있는데, 두 사람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아시아에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중공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허위선전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피해 집단을 굉장히 나쁜 단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위구르 얘기만 해도 뭐 그 사람들은 아주 좀 이렇게 이슬람을 믿으면서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식이고 반응공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 사이비 종교단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공이 보고 싶은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신들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시아에는 많이 처음에 이제 다들 내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에 살면서 참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문명화돼 간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분을 좀 이제 보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지네요. 근래 들어서 이제 한국도 그런 게 참 심해요. 네. 전번에 뭐 청년 두 명 북한으로 보내버린 거라든지 이런 네. 것도 보면. 안타깝죠. 예.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는 걸 한국의 보통 시민들도 느낄 정도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또는 뭐 중국의 이식 오용 문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다른 장기 밀매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차이점이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과 규모 면인데요.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식 역사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사용수로부터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법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법률이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궤변이냐면요. 그 세계적으로 모든 국제단체 의료윤리 강령에는 사용수를 뿐만 아니라 구금된 상태, 즉 자기가 자유적인 어떤 환경에 있지 않으면 기증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기 기증 동의서를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제가 그냥 84년 중국이 사형수로부터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개입해서 당신 거를 가지겠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중국에는 이식 의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구 사회로 이식 의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갔던 나라가 호주에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참 이렇게 보시면 1984년 당시에 장기 적출 대상은 주로 아마 위구르인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도표를 보면 1999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중국의 이식 건수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식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나라, 지금 1972년에 시작했거든요. 늦게 시작한 나라가 세계 이식 건수로 봤을 때 이식 강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 1년에 연간 1만 건을 이제 이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의 통계 얘기하면 참 무섭죠. 항상 1만 건입니다. 어떤 들쑥날쑥이 없습니다. 항상 거의 1만 건을, 그게 2만 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제사회가 그 도표들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기증제도가 없어요. 지금 뭐 2013년부터 기증제도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또 중국은 사실은 뭐 유교를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죠? 유교, 유불선 다 이렇게 신앙이나 뭐 이런 데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는 유가적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래서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정말 그 중국인에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식 건수가 늘어나는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중국 사형수들은 사실 신형 간염에 걸려 있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장기를 가지고도 아니라는 결론에 사실 도착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나중에 이제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2005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프라는 그 위생부 부부장이 95%의 장기는 사형수로부터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단체는 그러면 빨리 그거를 바꿔라. 기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압력을 넣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항저우 결의안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를 그러면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쭉 보니까 기증이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되는 게 하루에 갑자기 10만 명이 기증을 한다라든가 통계가 좀 이렇게 공개를 해라고 했더니 그래서 실제 기증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 즉 투명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또 본색을 드러내서 궤변을 합니다. 사형수도 국민이다. 그래서 기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말하는 사실은 사형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아닌 어떤 사람들인지 2005년에 이제 유엔의 고문조사관이라고 혹시 고문관계조사관이라고 2005년도요. 2005년에 고문관계조사관이 중국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수란 뭔가, 사형수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문 학대 주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만프레드 노각이라는 분의 이제 의무였죠. 예. 조사를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위험 인자라고 생각되는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권 운동가, 티베트인 율락 여성, 위구르인, 그다음 파룬궁 수련자. 이게 지금 이제 66%가 그 파룬궁 수련자인데 이게 제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1999년에 이들은 파룬궁을 탄압을 합니다. 제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가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게 파룬궁 얘기만 하면 다들 사교다, 컬트, 그죠? 무슨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었어요.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허위 선전이라는 거를 딱 알게 되는 게 99년에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직 건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실제 피해 집단이 가장 많은 즉
대규모로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됐던 게 이 파룬 수련장들을 대규모로 감금하게 되고 감금한 다음에 적출을 장기 적출의 대상으로 집단 베이스화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지금 1999년에 박해가 시작되고 감금은 2000년부터 거의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파룬 궁 수련자는 중국 전역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감금이 전국 전역에서 가능하고 전국 전역에서 이렇게 허가받은 이식병원이 700여 곳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데요. 그 감금하는 지역들이 다 군병원, 경찰병원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장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적출이 가능한 주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 국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파룬궁은 좀 아시죠? 네.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분들을 왜 그렇게 박해를 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는요. 파룬궁의 그 도서를 보면 이제 유불선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신념, 신앙,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사실 동하기 시작하면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될 그렇지. 수가 있습니다. 예, 충돌하구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목표점이 생활의 철학이 진, 선, 인이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배치가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종교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철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겠다. 이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공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 명상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이 생활 철학이더라고요. 상당히 그 금욕적인 생활. 네네. 금욕적인 생활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건강한 신체를 소유하게 되죠. 이 판공의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건강 효과에 대해서. 실제 2016년 그 점의 논문으로서는 그 항암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종양학회 발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험을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파룬궁을 연마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건강해지는가. 그래서 그 이미 항암, 그러니까 암 결정을, 말기 결정을 받고도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이제 90% 가깝게 육박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수련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신념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네. 나는 참을 실행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처럼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공산당이란 건 기본적으로 악이니까. 네. 그 악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게 학대가 되면 이제 본인들이 네. 유지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박해를 하고. 예, 네. 그때가 장점인 시대였는데요. 공식적인 통계에는 7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파룬궁 자체 내 통계는 1억 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박해할 때 1999년에. 그리고 이제 이 파룬궁 단체는 전 세계에도 다 이렇게 그 연공하는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포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체들이 활동해서 그 지역 사회가 되게 평화로워지고 또 이제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그런 일종 우리말로 표현하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나쁜 그런 사람을 그럼요. 계속 네. 이렇게 몰아가고. 사교화. 왜냐하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사실 생명에 대한 부분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 의료인들이 이렇게 뭐 나중에 나오지만 각막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각막을 적출한다면 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의료인으로서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양심의 역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적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적출할 때 굉장히 쉽죠.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2020년인데. 네. 이렇게 참 그 야만적인 그런 행위가. 그럼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또 바로 넘죠. 곁에 있고 하니까 참. 네. 문제가 많네요. 예, 심각하게 이제 인류 전체의 양심의 역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나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데이비드 킬도코 아태 담당 그 캐나다의 장관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8선 국회의원이시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메이트스 변호사는 난민 변호사고 이분은 인권 변호사로도 유명하고 아버님이 이제 그 유태인 학살 당시에서 살아남았던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이더라고요. 또 이제 그 에단 구트만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조사관인데
이분이 중국을 굉장히 잘 아는 건 중국에 오래 사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분 말씀도 중국에서 뭐 진실은 그날 그 신문을 읽어보면 신문이 읽을 만한 진실은 날짜밖에 없다. 날짜와 날씨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뭔가가 왜곡되게 쓰여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세 분이 기스르만 같으신 프랑스 분도 중국은 거짓말이다 이런 그렇죠. 그런 네. 그 네. 책을 내고 그랬죠. 네, 그러기서 말하는 말을 100% 사실은 믿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거짓말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참 힘들 때가 많죠. 바뀔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도 보면은 뭐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느 게 진실인지 그렇죠. 네.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이제 가장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시죠. 네, 주도적인 인물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구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이 넘어서면서 같이 이제 저 조사 방식이 좀 달랐는데요. 킬고 장관님하고 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메이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각 병원에 전화를 걸으셨어요. 많은 병원에 전화를 하고 이제 중국인 분을 이제 전화 통신요원으로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전화를 하셔서 조사를 했다면 이제 에단 구트만 같은 경우는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노출된 사람 또는 그 감옥에서 반공수련자를 만났던 죄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 조사했고 책을 더 슬라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슬라트에 보면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조사를 받았던 같이 인터뷰를 받았던 그 인터뷰이가 사망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한 네,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에단 구트만 했고 방식은 다르지만 다 조사하신 분이죠.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장기식 고용에는 첫 번째는 장기 적출의 대상, 즉 양심수들이라는 거, 그리고 규모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양심수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식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가? 이식 건수를 조사한 리포트가 2016년 6월 22일 날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아까 그 세 분이 함께 조사를 하신 거예요. 총 700여 곳이 넘는 중국의 이식 허가가 난 병원에서 내부 문서, 병실 수, 이식 환자 왔다 갔던 거, 해외 원정 왔다 갔던 거, 원정 이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던 것들을 쭉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는데 120만 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즉 15년 정도의 15년 사이에 150만 건. 150만 건. 예, 최소입니다. 최소 숫자입니다. 그럼 150만 건은 15년으로 잡으면 150만 건이면은 1년에 10만 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 보도, 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보고하는 거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숫자인데 그게 이제 최소 숫자인 거고요. 150에서 250만 건이 최소면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는 한 600만 건 정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보고서 내용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실은 목숨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럼 돈으로 또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건의 장기 이식을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까지 사실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또 그 한 건이라는 말에는 예를 들면 신장과 췌장을 같이 한다든지 간과 췌장을 같이 이식하는 이거 다 한 건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 비용을 1억 정도로 잡았을 때는 조 단인 거거든요. 150조. 200조, 그리고 막 600만 건이라고 하면은 600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산업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정도면 이제 상당히 이권화돼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장기 이식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제공되는 신체 부위는 대부분 다 제공이 되네요. 네. 놀랍죠. 그래서 적은 우리가 보통 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리카락, 뭐 골수 이런 거는 장기라기보다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기와 관련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기 이식에 대한 기관과 조직 이식에 대한 기관을 처음에 달리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같이 합해졌어요. 통합되었는데 예. 그래서 저 정도 규모면은 이제 거의 사람 인체를 다 다루고 있는 상태인 거죠. 모든 부위를 그리고 이제 한동안 많은 끔찍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뇌를 그 이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한, 우리가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미치광이 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의 몸에 있는 머리를 떼서 이렇게 몸에다가 이식시키는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우리 여기서는 실험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의사를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생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가치, 정말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머리에 충격을 줘가지고 뇌사를 시키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장기가 보다 더 신선도를 유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하거든요. 제약회사와 같이 함께하는 실험.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임상 그 하시는 의사 경륜, 의사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협업이라고 하죠. MOU 실험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그 아까 얘기한 뇌삭이라는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 머리를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뇌사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사형수인가? 장기를 위한 죽음인가? 사형수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양심수라 해도 그 죽음의 방법조차도 사실은 그냥 악랄한 방법. 더 많이 장기를 더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인프라를 구축한 면에 있어서 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즉, 이 장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인프라를 더 증축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프라 증축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조금 내놓은 거를 보면,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보시면, 병상 수가 늘어나는 게 뭐 700배 이게 텐진입니까? 네, 텐진에 있는 텐진 제1 중앙 네, 제1 중앙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병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130밀리언 네. 위안에서 2.8빌리언 위안까지 이렇게 네,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병상이 모자라 가지고 2000배들을 들여 놓고도 안 돼서 그 인근의 호텔에 이식 환자들을 머물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한국인들 따로 이제 그 호텔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었고, 실제 조사한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짓 보도가 아니고 사실상의 보도였던 거고요. 큰 산업화가 돼 있다. 네, 요즘. 엄청난 산업화가 돼 있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람들은 큰 고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대충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새로 시작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자체가 그냥 동물처럼 돼야겠죠. 네. 돈으로 그렇죠. 볼 테니까. 그렇죠. 동물처럼 돼야죠. 처음에는 양심이 있었던 의사들은 많이 탈출합니다. 네. 실제 이제 탈출해서 그 정원을 한 의사, 뭐 미국 정문의 정원, 그다음에 유럽 의회 정원을 한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니면 의사 가족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못 견디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양심 역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죽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제는 나중에는 돈이야,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거죠. 참, 이게 2016년 6월 20일 날 발표된 네. 이 의회 청문회가 증거가 제출됐고. 네네. 예. 그래서 참,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은 과연 정말 악한 동물일까? 선한 동물일까? 그죠? 예, 인간은 뭐, 엄청나게 악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라든가 한국에 번역된 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 사악한 박해. 예, 사악한 박해. 조사자들이 이제 그 기고를 하셔가지고 뭐 법률 전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권 그게 이제 한국에서 번역됐습니다. 네, 번역됐습니다.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 사악한 박해. 네, 박해. 그다음 장기 적출과 양심수의 장기 적출과 관련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조사관들 이런 분들의 정언을 모아놓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트 오르간스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장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 여러 나라에 번역이 됐고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